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직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서 다윗의 열쇠에서 열쇠는 왕권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과 열쇠는 여는 문을 여는 잠긴 문을 여는 그리고 그를 행하시는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또 권능을 가지신 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포하는 장면을 볼게요. 8절, 9절 보니까 일단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린 문을 말하는 것은 사실 소아시아교회 빌라델피아가 들어가는 어떤 관문인데 그런 문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문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가는 어떤 관문수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 그리고 그곳을 통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왕래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그죠? 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작다고 하는 말은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매우 작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표현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작은 듀나미스 능력 힘이죠. 그러니까 미크로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잘 보이지도 않는 뭐 이런 의미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러면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라는 말은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고 보존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보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배반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거짓 행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결코 그 말씀에 대하여 뒤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킨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갖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삶에 삶을 부여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에서 여러분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갔던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핍박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른다는 거야. 그 의미와 깨달음을 모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안 하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사단의 회 뭐 유대인 뭐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견고한 거죠. 그러니 그 작은 믿음의 견고함 앞에 주님께서 다른 어떤 그 핍박자 대적자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함으로 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대적하던 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견고한 거죠.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여러분 꿈쩍도 못하는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배경이 뭐 저 사람이 뭐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못 건드리는 거죠. 이런 우리가 욥의 비유를 들면은 사단이 와서 욥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소하잖아요. 참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사단의 계획 속에서 욥을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은 오직 하나만 믿은 거예요. 오직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딱 그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 딱 그거 하나 믿은 거예요. 그가 욥이 어떤 그 행동을 했는지 뭐 그건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 하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내하는 거고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양이라는 그 모습이. 그냥 마귀도 거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생명을 몸을 다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욥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병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취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마귀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것도 지켰은 인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시련 중에서도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다. 지키다는 말이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키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는데 그럼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너를 인정할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정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 알면은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는 그건 지켰는데 그 어느 때를 지켜주냐면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느 때냐면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 환란이겠죠. 마지막 때 다가오는 큰 환란을 당하지 않게끔 아니 그것을 잘 넘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여러분 환란이 우리 앞에 그냥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가오는 환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키면 말씀을 보존하면 그 말씀이 나를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란에서 지켜주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주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견뎌가는 거예요.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 대한 이 작은 믿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제 10절, 11절, 12절은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뭐 환난 때 당하고 그 적은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날을 하나님이 감하셨고 그 감하신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작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작은 믿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그 하나, 다른 건 몰라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 면류관은 여러분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급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니까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미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뭐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다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그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심 면류관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이기는 자를 써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둥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귀 보시고 귀 쓰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여러분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성전의 기둥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면 있죠. 내 이마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가장 귀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귀하게 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전에 기둥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든든히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인정하고 드러내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